최근 집중호우의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시의 배수 처리 용량은 2000년대 초반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배수 설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의 대표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무등시장. 하지만 최근 물난리를 겪었던 백운광장과 달리 무등시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배수 능력을 시간당 63.2mm까지 확대하는 공사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40년간을 여기 장사했었는데 과일도 다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번에 나도 놀랐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잘 됐더라고요. 2004년에 발간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를 토대로 한 광주 시내 평균 배수 수용력은 시간당 54.8mm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평균 수용력을 넘어선 시간당 55mm 이상의 집중호우는 6건이나 발생했고 모두 2016년 이후입니다. 앞으로도 기온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2012년 광주시는 배수 능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한 구간은 전체 하수관 길이 4,339km의 0.25%인 10.8km에 불과합니다. 구역별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침수가 발생한 뒤에서야 침수 위험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강우강도 20년 빈도로 견딜 수 있는 침수 지역은 수시로 관리하고 또 침수가 됐던 지역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변화를 반영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KBC 전현우입니다.